나의 사랑이 항상 그대와 함께 걸어갈래요. 이 험한 가시돌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언제나 뒤에 서서 있을게요. 회장님 오셨어요? 아빠! 내 마음이 너 따위가 너 따위가 내 딸을 안 봐? 선주원 뭐예요? 지금 사실 맞은 거예요? 왜 이런가? 당장 따라 들어와. 안 따라 들어와? 니들 먼저 가 있어. 삼촌 이따 갈게. 삼촌만 놔두고 어떻게 가요? 안 돼요. 우리도 같이 있을 거예요. 이래요. 가자. 안 간다니까?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. 야, 또 아이고! 쌤! 너 진짜로 내 딸하고 만나고 있는 거냐? 네, 회장님. 아빠, 저 이 사람 좋아해요.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저희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? 듣긴 뭘 들어!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따 이놈을 만나! 너 이 자식 당장 내 집에서 나가! 그러지 마세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뭐? 너 지금 이 애비한테 맞서겠다는 거야 지금? 너 다시 이놈 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! 아빠!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. 뭐? 오늘은 이만? 너 내 딸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너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.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놈을. 저런 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. 너 마지막으로 경고한다. 한 번만 너 저놈을 만나면. 아빠,
저 그 사람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. 무조건 내치지만 마시고 어떤 사람인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집안 허드렛 일이나 돕는 저놈을 내가 뭐 볼 게 있어 보라는 거야? 너 끝까지 애비 말 거역하겠다는 거야 너? 죄송해요. 저 그 사람 포기 못해요. 너 지금 미스터 김을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? 야 아쌍지야 너 어디 와 이러네. 교제는 사람이 좋고 착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격이 맞아야 되는 거야. 네 그럼 어? 가세요. 제가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했어요. 차라리 건우기를 데려와. 응? 여자 문제를 눈 감았으면 감았지. 어떻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너 밖에 나가서 네 입이 망신당하는 걸 꼭 봐야 되겠어? 어머니, 어머니 그만하세요. 기대게? 쓰러지세요.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야, 그래. 야, 세상에 어떻게 아유, 우경이 좀 그만 잡으라. 나가자. 어? 나가. 아유, 나가. 아유, 내 기가 야, 독한 기집애야. 너 어떻게 삼촌만 그냥 두고 오냐? 김마야,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기집애야. 야, 김마녀, 너 화났냐? 아, 나도 우리 삼촌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지. 삼촌 우리 앞에서 뭐 뺨까지 막... 뭐. 어? 야, 울지 마. 우리 삼촌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 아니잖아. 어, 왔니? 오늘 그 아저씨 외출은 잘... 그 아저씨 밖에 나가는 연습 실패한 거네? 아니, 그 아저씨는 뭐 대박 감동적으로 성공했어. 문제는 삼촌이지. 쌤네 아빠가 담임쌤이랑 삼촌 사이 알아버렸어. 뭐? 그 쌤네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삼촌 얼굴을 그... 얼굴을 뭐? 아, 그냥 삼촌 얼굴에다 대고 막 화냈다고. 그래서 삼촌은 지금 어디 계시니? 아니, 먼저 가라고 해서 김만유랑 나랑 먼저 온 거야. 어떻게 오빠 아빠한테 전화해볼까?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. 이따 삼촌 들어오셔도 모른 척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. 이 회장님은 만나셨다고요? 기어이 미스터 김이랑 우경이를 말씀하신 거예요? 아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. 왜 그러셨어요? 저한테 맡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우경이가 알면 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아 그게 뭐가 중요해? 이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. 이제 꾸정문에 발 담그는 건 이 애비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이 기회에 말이야 우경이 마음이나 확 쉬어잡아. 그 미스터 김인가 뭔가 하는 지금쯤 이 회장한테 아주 날벼락을 맞고 있을 게다. 그 당신 아들 큰일 나게 생겼는데 안 가봐도 되겠어? 우경이하고 그놈 이제 다 끝났어. 헛꿈 꾸지 마! 일단 선생님 댁을 나와서 회장님께 말씀드리려고요. 이 회장님께 말씀드린다고요? 네. 속이고 만나는 게 싫어서요.
나 홍혜숙인데 내일 내 사무실로 좀 와요.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딴 놈을 만나! 너 다시 이놈 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! 아빠! 너 내 딸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너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. 나왔다 얘들아. 다녀오셨습니다. 희라는? 방에요. 오자마자 들어가서 안 나와요. 주성이 너 애들한테 내 상황 얘기했어? 대충만요. 나 오늘 선생님 댁 일 그만뒀어. 금방 다른 일 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. 다 잘 될 겁니다, 삼촌. 그래, 고맙다. 삼촌, 그냥 쌤이랑 그만 만나면 안 돼요? 김마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. 주성아. 나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아직은 버틸만 해. 얼굴 안 붓게 찜질이나 해. 고맙다. 너 많이 속상했냐? 너 별거 아니야. 원래 이 남자 세계에서는 서로 떼고 맞고 하면서 이 몸으로 대화하는 게. 잠이나 자. 네, 선생님. 잘 들어간 거예요? 그럼요. 벌써 들어와서 잘 준비해요. 선생님은요? 저도 얼른 자려고요. 오늘 하루 길었잖아요. 네, 참 길었죠. 내일 갈게요.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해요. 아니에요. 시간 많으니까 내가 학교 앞으로 갈게요. 그럴래요? 그럼 우리 내일 밖에서 데이트하는 거예요? 그래요. 기대된다. 진짜 얼른 자야겠네요. 내일 봐요. 네. 네.
이거 보고 있었어? 어제 나갔다 온 게 꼭 꿈만 같아서 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방에 있고. 우리 일만 아니었으면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. 미스터 김이랑 애들 어제 봤는데 꼭 아주 오래전에 본 기분이야. 다신 못 볼 거란 생각을 해서 그런가? 우경아, 네 교재 아버지께 허락받고 싶으면 급하게 마음 먹지 마. 괜히 섣부르게 행동해서 아버지 거슬리지도 말고.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여도 될까 말까 한 일인 거 너도 알잖아. 알았어. 오빠 말대로 당분간은 조심할게. 야들아, 밥 먹자. 나 곧바로 출근할 거니까 얼른 밥 먹어, 오빠. 아유, 오랜만에 식구들 밥상을 차리려니까니 정신이 한낱도 없어. 아유, 죄송해요 이모님. 그 당장 쓸만한 도움이 알아볼게요. 아이고,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구해지 갔어? 더군다나 미스터킹 같은 사람을 어디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겠어? 아이, 가뜩이나 애비 신기도 불편한데 오늘 아침부터 왜 그 이름 입에 올려? 조선아. 저 먼저 출근할게요. 야, 아침도 안 먹고 빈속에 나가면 어떡해. 생각 없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너 차키 내놓고 김 기사 차 타고 가. 오늘부터 학교와 집 이외엔 내 허락 없이 외출 금지야. 어머님, 이모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. 아빠! 너 차키 빨리 안 내놓냐? 우경아, 아버지 말씀대로 해. 다녀오겠습니다. 아버지, 우경이 너무 심하게 다그치지 마세요. 그래, 그건 호경이 말이 맞아. 저렇게 좋다고 날뛸 때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소용이 없어. 오히려 역효과 날 수가 있다니까. 이번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애빈 좀 불러서 있어. 야, 니네 뭘 알아서 한다길래? 아, 어떻게든 둘이 떼놔야지.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두고 봐. 오늘은 반찬들이 다 완전 예술적이야, 아빠. 당연하지. 누가 만든 건데? 희래, 너 파래 무침 좋아하잖아. 너 먹으라고 일부러 만든 건데? 다 먹었어. 삼촌, 너무 애쓰지 마요. 우리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. 나 진짜 괜찮다니까. 애들이 안 믿네. 다 먹었으면 얼른 학교 들이나 가. 나 오늘 늘어지게 낮잠이나 잘 거니까. 집안일은 제가 다녀와서 하겠습니다. 넌 공부나 열심히 해. 먹고 얼른 학교나 가. 잘 먹었습니다. 예, 할머니, 미스터 김입니다. 미스터 김, 오늘 나 좀 봐. 예, 오늘이요? 네, 아버지는 식사 안 하시나? 고모랑 같이 하셨어. 오늘 문화센터 수업 가시는 날이잖아. 아, 그래. 그 힐링푸드 사모님들도 문화센터에서 만나셨다 그랬지? 오드리 여사님이 아버님 반 학생이셨대. 오드리 할머니 정말 귀여우시더라. 할아버지랑 되게 잘 어울리셔. 천주에 번지수가 틀렸다. 우리가 주시할 분은 오드리가 아니라 오드리 동생뿐이야. 주시하다니 그 무슨 소리야? 혹시 알아? 아버님이랑 그분이랑 가까워지실지? 이게 가능한 일일까? 아버님!
이제 나가세요. 저기 오드리 여사님 동생분한테 안부 좀 꼭 좀 전해주세요. 그래 다녀오마. 아버지 문화센터 잘 다녀오십시오. 다녀올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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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들 삼촌은 벌써 일 나갔어? 아빠는 집에 있어요. 왜? 태평이 어디 아프니? 삼촌 선생님 댁을 그만두셨습니다. 일을 그만둬? 저, 이 선생님에서 혹시 무슨 일 있었니? 죄송하지만 저희 늦어서 먼저 가볼게요. 네. 저 부르셨어요? 어서 와, 이 선생. 케이크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같이 먹자고. 안 그래도 아침 건너뛰어서 출출하던 참인데. 맛있다. 저, 이 선생, 태평이랑 뭐 잘못됐어? 애들이 태평이 일 관뒀다고 하던데. 아빠가 알아버렸어요. 뭐? 언젠간 이럴 거라고 각오했는데도 막상 닥치니까 쉽질 않네요. 이 선생도 많이 힘들겠지만 태평이가 당장 일을 관둬서 걱정이다. 이 선생 이런 말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나라도 두 사람 말렸을 거야. 결국 상처받는 쪽은 태평이가 될 테니까.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아요. 저 애들한테 좀 가봐야겠어요, 선생님. 우리 호경이는 정말 고마워. 호경이가 밝아진 거, 밖에 무사히 나갔다 온 거 다 미스타김 덕분이야. 이 은혜는 내가 평생 못 잊을 거야. 은혜는요? 형님 의지가 워낙 굳으셔서 해내신 거예요. 내가 왜 보자고 한지는 알지? 미스타김도 사람이니까 젊은 혈기에 우리 우경이 욕심낼 수 있지. 근데 처지를 생각해야지.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다가 괜히 피눈물 쏟고 후회하지 말고 이쯤에서 정신 차려. 그동안 우리 집 일하느라 애 많이 썼어. 이게 뭐예요? 월급이랑 퇴직금 명목으로 좀 더 넣었으니까 받아도 당장 애들이랑 먹고 살려면 힘들 거 아니야. 앞으로 우리 오경이한테 연락하지 마. 애비가 외출 상가라고 학교에 기사 딸려 보냈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야. 네? 미사김은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내 말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어. 애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. 우리 힘내야 되니까 맛있는 거 먹어요.
5시쯤 학교 근처에서 봐요. 너는 넌 언제부터 한 거야?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. 왜 알면서 나한테 말을 안 했어? 그게 우경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냐? 우경이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. 억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면 언젠간 제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. 존중해줄 게 따로 있지. 상대가 그런 놈인데 기다린다고 이게 소용이 있어? 죄송합니다. 네가 우리 우경이를 그 정도로 생각할 줄은 몰랐구나. 우경이 붙더라.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.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경이 마음이 더 엇나가기 전에 도로 붙들어 보란 말이야. 타시죠. 김 기사님.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가세요. 안 됩니다. 제가 회장님께 꾸중듣습니다. 비키라니까요? 얼른 타십시오. 네가 여기 웬일이야? 김 기자님, 회장님께 허락 받았으니까 그만 가보세요. 너 우리 아빠 만나고 온 거야? 나 아버님 특명 받고 왔다. 다 집에 데려다 줄게. 싫어. 그럼 김 기자 차 타고 갈래? 아니라고도 안 믿을 거잖아. 너 말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? 아버지가 회장님께 말씀하신 거 나도 어젯밤에 알았어. 뭐? 아저씨가? 어떻게 하셔서? 내가 너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니까 아버지가 알아보신 모양이야. 미안하다 우경아. 어떻게든 말렸어야 되는데. 됐어.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었으니까. 정말 괜찮은 거야? 미스터 김 쫓겨났다며. 아버님,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실 것 같다. 네가 정말 미스터 김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. 충고는 고마운데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. 일어나자. 아버님께 너 책임지고 집에 데려다주기로 약속했어. 앞으로 우경이한테 연락하지 마.
애비가 외출 상가라고 학교에 기사 딸려 보냈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야. 아저씨 오셨어요?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. 김치 쪼가리에 소주만 있으면 돼. 뭐라고? 네가 만난다는 사람이 누구라고? 아저씨도 몇 번 보셨어요. 저희 힐의 담임 선생님이요. 제가 일하는 집 따님이세요. 아니 그 집이 휠링푸드 회장네라고 하지 않았어? 네. 회장님께서 저랑 선생님 사이를 아셨어요. 그래서 일도 그만두게 됐고요. 그래서 그 어깨가 쭉 늘어뜨리고 있었던 거야? 아까 학교에 갔었는데 선생님을 못 만나고 왔어요. 절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셨더라고요. 처음으로 선생님이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어요. 손대면 안 되는, 손댈 수도 없는 사람이요. 제가 선생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걸까요? 태평아. 네, 아저씨. 되고 안 되는 건 남이 아니라 네가 정하는 거야, 태평이. 네가 정하는 거라고. 남아 애들 내식이나 키우고 사는 거. 남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건 네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거 아니야? 태평, 혹시 너 애들 데리고 살겠다는 결심 후회하냐, 너? 아니요. 나는 태평이 네가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. 나 몰라라 내칠 땐 언제고. 마사지샵 계약 때문에 부른 거예요? 아, 마침 강남 쪽에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있는데. 김태평 씨네 집에 좀 다녀와요. 갑자기 왜요? 김태평 씨가 일을 그만뒀다는 말이 있는데 가서 확인 좀 해봐요. 태평이가 일을 그만뒀대요? 우리 희래 이제 어떡하지? 빨리 데리고 와야겠네. 다녀오면 마사지샵 계약해 주실 거예요? 알았으니까 똑바로 알아가지고 와요. 왜 이제 전화해요? 희래 삼촌, 나 많이 기다렸구나.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잖아요. 별로 안 기다렸는데, 일자리 때문에 정신없어서. 뭐예요? 지금 일이 나보다 중요하다 이거예요? 당연하죠. 먹고 사는 일인데. 마음 넓은 내가 참는다. 우리 내일은 꼭 봐요. 알았죠?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 봐요. 잘 자요. 태평이 네가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.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. 안 돼요.
죄송한데요, 회장님. 얼른 내보내겠습니다. 회장님, 나가봐.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쳐줘.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